오늘은 청춘의 묘약인 고마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고마리는 고마운이라는 뜻으로 불리게 되었고 꽃마리와 꼬마니로 부르기도 합니다. 서식 장소는 냇가나 강가 등의 물가에 주로 서식하고 물을 정화시키는 작용이 매우 뛰어납니다. 그리고 콩나물처럼 한꺼번에 뭉쳐서 큰 군락을 이루는 특성이 있으며 7월부터 단홍색 꽃이 피게 됩니다. 성미는 쓰고 매우며 평안성질로 간과 폐 대소장에 들어갑니다. 식물체 전초에는 퀘르세틴과 플라오보노이드 등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먼저 고마리에 함유된 페르시카리는 간에 쌓인 노폐물과 독성 물질을 해독해주는 성분으로 간을 보호하고 배변 활동을 원활하게 해줍니다. 또한 수분 함유량이 많다 보니 혈액정화 작용으로 혈액 내 비정상적으로 축적된 물질을 몸 밖으로 잘 배출시켜줍니다. 특히 혈관에 쌓인 혈전의 침착물을 억제해서 나쁜 콜레스테롤로 알려진 LDL 콜레스테롤이 체내에 쌓이는 것을 없애주는 것으로 입증이 되었습니다. 이는 경희대학교에서 고마리로부터 분리된 플라보노이드인 이소람네틴 성분이 생체외와 생체 내 혈관 형성에 미치는 효과를 검사하였습니다. 주요 내용 중 이소람네틴이 BFGF 유도로서 인간 제정맥 내피세포의 증식과 이동을 농도 의존적으로 감소시켰고 모세관형 형성을 억제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결과는 이소람네틴에 의해 내피세포의 증식과 이동을 억제함으로 인체 내 항혈관 형성 성질을 가진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고마리는 인체 내 혈관을 확장하고 혈액을 온몸으로 순환시키는 통로가 되어줍니다. 이로써 동맥과 모세혈관, 정맥으로부터 연결된 각종 혈관 질환을 이롭게 할 수가 있습니다. 부경대학교 고마리 추출물은 프로스타그라딘 생성을 억제함으로 단백질의 발현을 감소 효과가 높다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그 결과 고마리는 좋은 항염증 활성을 가지고 있음을 나타내어 노화 진행을 막고 피부주름살을 개선하는 탁월한 효과가 입증되었습니다. 이때는 생잎을 잘게 집지어서 알코올에 소독을 시킨 다음에 하루 2-3회씩 피부에 바르면 노화와 주름살을 개선시킬 수가 있습니다. 특별한 부작용도 없어 현재 특허가 이미 출원한 상태이며 출혈과 염증을 감소시켜 피부 상처와 아토피, 습진, 마른 버짐, 종기 등을 치료할 때 쓰입니다. 그 밖에 한국과학기술연구원에서 암세포 증식 및 저해 효과로 높은 항증식 활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고지혈증과 혈관성 치매 중풍 등을 예방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이때는 고마리를 건조시켜 10g의 물 700ml 정도 붓고 달여 마시면 되고 아침과 저녁으로 2회분으로 나누어 복용하시면 됩니다. 식용으로 쓸 경우에는 채취한 어린 새순을 팔팔 끓는 물에 넣고 1분 정도 살짝만 데쳐주면 됩니다. 이때 너무 많이 데치면 죽사발이 되거나 좋은 성분이 다 빠져나가게 되니 주의하시고 밑에 채반을 받쳐놓고 데쳐진 고마리를 찬물에 부어줍니다. 그리고 흙과 불순물이 빠질 정도로 2-3회 정도 헹구어서 물기를 뺀 다음 몇 가지 양념을 넣고 무치시면 됩니다. 특히 고마리의 매운향은 향신료 역할을 해서 민물 매운탕이나 생선 요리에 넣고 사용하면 비린내를 잡고 감칠맛이 나게 됩니다. 나물에도 콩나물처럼 비빔밥과 된장국, 김치찌개 등에 넣고 끓여서 먹을 수가 있고 간독성 및 해독작용이 우수해 술안주로 마시면 숙취해소를 빠르게 풀 수가 있습니다. 고마리는 특별하게 큰 부작용은 없지만 물을 흡수하는 성향이 강해서 주변에 있는 오염물질까지 닥치는 대로 빨아들이니 꼭 청정지역에서 채취하시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리고 건조시켜 약재로 사용하게 되면 항산화 효과가 몇 배로 늘어나 약효가 많이 오르기 때문에 달여 먹을 시에는 꼭 용량을 지켜서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